안녕하세요. 엑소옥티비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웬일인가요? 또 지바현 이 북서부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지금 규모는 3.4고요. 전원의 깊이는 30km입니다. 아, 이 지바현 지금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제도 지금 이바라키현에서 세 번의 5.0도의 강진이 났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다음에 어제도 또 지바현에서 한번 났죠. 어제만 지바현에서 5점대 3번 강진, 그 다음에 지바현에서 났는데, 오늘 또 지바현에서 계속해서 최근에, 어제 오늘 5번 난 겁니다, 지금. 지바현하고, 이바라키현에서.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도쿄 바로 도쿄하고 붙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쿄 23구와 다마시하고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쿄 수도 직하 지진의 위험성이 너무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야마나시 여기 후지산이지 않습니까? 시즈오카 야마나시. 후지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해가죠,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3월 9일날 미야기현에서의 7.3 강진에 대해서 일본 기상청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다음에 이틀 뒤에 9.1의 강진이 났습니다. 지진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강하게 얘기하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듣기 좋으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안 좋은 겁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3월 9일날 미야기현 7.3 뒤에 4.5, 4.1, 4.1 찍으니까 사람들이 안심했어요. 그러다가 4.2 두번 찍고 나서 9.1 바로 찍었죠. 굉장히 이게 일본 기상청에서 좋게 얘기해 주는 것만 이게 능사가 아니에요. 지진은 솔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위험한 걸 위험한다고 얘기해서 피하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치명적인 병에 걸렸는데 당신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플 것 같아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냥 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분이 술 드시고 담배 피고 막 그러겠죠. 과로하고 그러면 더 심한 병이 걸리게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일본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지금 5번 났어요. 보시면은 지금. 네모로 홋카이도에서 났죠. 그리고 보시면은 지난번에 검사가 좀 늦게 떠가지고요. 예, 이시카와현 여기서 주부지방에서 두 번째 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진은 전부 다 지금 컴퓨터가 좀 늦게 늦게 뜨는데요. 네. 지금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시지마에서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지진이 말씀드렸던 이제 어디죠? 지바현에서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다섯 번째 지진은 밑에 이 오가사와, 저기 전부 다 여기가 어디죠? 요나쿠니, 오키나와 현보다 오히려 대만하고 더 가까운 요나쿠니에서 다섯 번째 지진이 났고, 그래서 총 다섯 번 났습니다. 오늘 5월 30일 날. 지금 전 세계의 지진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지진을 보시면은 지금 상당히 전 세계의 지진 상황도 분명히 지금 이 상황하고 되게 비슷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보시면은 여기 벌써 이그 마리아나 법칙이 또 움직이고 있죠. 보시 말씀드렸던 여기는 이제 여기 그 요나쿠니 오늘 지진 난 데입니다. 요나쿠니에서 지진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오가사와라로 보이죠. 오늘 거기 이 치시지마 거기를 얘기할 겁니다. 예, 5.4. 본인의 아이는 오기 합니다. 5월 30일 오늘 난그 치시지마. 여기는 이제 그 요나쿠니입니다. 요나쿠니에서 오늘 요나쿠니에서 오늘 두번 났네요. 그러면 총 여섯 번 났네요. 오늘 아주 진짜 심각하네요, 정말. 연합군에서 또 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연합군에서 오늘 오전에 지진이 났었는데, 이게 지진이 또 났습니다. 벌써 최근에 연합군에서의 이런 계속된 지진들이
말씀드렸죠. 요 며칠 사이에 10여 차례 지금 연합군에서 계속 지진하고 있다고요. 이 보시면은 오늘 오전 2시 18분 40초에 났고 4.3이 그리고 5월 30일 9시 31분에 또두번 났습니다. 연합군이 계속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오늘 일본의 진이 여섯 번난 건데 뭐 물론 횟수는 중요하지 않고 횟수나라든지 어떤 강도나 뭐 규모 그런 거를 우리가 볼 것보다는 패턴을 봐야 됩니다. 패턴이 지금 대만으로부터 연합군을 위해서 지금 또 치고 올라오는 그런 굉장히 지금 불안한 분위기네요. 9시 31분에 지진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볼땐 뉴질랜드 쪽에 지진이 났을 수도 있어요. 이거 보십시다. 그러면 보면은 이게 9시 31분에 지금 연합군에서 4.1이 났는데요. 피지나 바누아투는 지금 안 보이죠? 지금 피지로 보이는 통가인가요? 여기 피지인가요? 피지로 보이는데요. 피지죠? 12시 55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뉴질랜드의 케르마덱에서 오늘 5월 30일 9시 4분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뉴질랜드에 쳤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여기 이 마리아나 라인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괌이죠, 여기는. 괌. 마리아나 라인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5월 30일. 라인, 본인 라인은 치고.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뉴질랜드를 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또이 미야기현. 내일 미야기현 이 도호쿠 쪽. 후쿠시마 안면 미야기. 그 다음에 구마모토. 이두 군데에서 내일 또 지진의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은 그 혼슈, 도호쿠 아니면은 큐슈의 구마모토. 우리가 지금 일본의 지진에 대해서 정말로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일본의 지진이 과거에 10년 주기, 100년 주기, 50년 주기, 뭐 20년 주기, 1년 주기 이렇게 돌던 것이 이제는 일주일 주기로 돌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안 좋은 건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물론,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러한 지진이, 대지진이 일본에 안 나고, 거꾸로 칠레라든지, 뭐, 미국 쪽에, 아니면 중미 쪽에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좀 어베일러블하고 좀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일본으로 좀 보인다는 거죠. 왜냐면은 주기가 그러니까 물론 칠레나 이런 데도 가능성이 높지만 일본은 그 주기가 지금 짧아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여러 번 같은 곳을 같은 활성 단층을 여러 번 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여기서 뭐, 아소 화산을, 아소 칼데라를, 과거에는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지진이 쳤는데, 근처를. 근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쳐보세요. 횟수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충격이 더 가겠죠. 그러면은, 폭발이, 원래는 그 반복성에 의해서 뭐, 한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번 폭발해야 될그 화산이나 지진이 이게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지금 우려하는 겁니다. 걱정되는,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지금 2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그, 저기, 지진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5월 31일 새벽 20분에 업데이트된 자료입니다. 노카라에서 계속 마이너 253번, 후쿠시마라든지 미야기 지금 많죠. 여기 후쿠시마 59번, 미야기 54번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바라키현 남부에 12번, 이런 이바라키현 또 앞바다에서 14번 계속 지금 지나고 지금 보시면은 또 여기 이 우라카와 홋카이도 10번 났죠. 네무로도 9번 났고요. 여기 보면 지바현에서 9번 났지 않습니까?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그리고 또 지바현 여기는 저기 그 이바라키현이네요. 북부. 그 다음에 여기 또 지바현 남부에서 9번 났고요.
아, 지금 오키나와 근해도 지금 7번 났죠? 지바현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진이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바현, 여기 지금 여기 오늘 지진 여기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여기 또 지바현 북동부에서 3번, 그 다음에 오늘 지진은 이 지바현 북서부에서 3번. 5월 30일 11시 40분.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보시면 아이치도 지금 3번 쳤죠. 아이치.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볼땐 그래요. 이게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일본 기상청에서 이제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일본의 기상청에서도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과연 올림픽이 7월 23일이니까 이제 두 달도 안 남았는데 과연 있는 그대로 위험을 오픈할 수 있을까? 과거에 그 베이징 올림픽 때도 그때 수천 대지진 났을 때도 2008년도 그때 당시에도 사실 여러 가지 그 지진의 전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또 좀 중국의 기상청에서도 좀 이렇게 어떤 중국 얘기까지 할건 없을 거야. 하여튼간에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다 오픈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일본 정부가 일본 기상청이 좀 지금 지진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예의주시하고 계시겠죠. 더군다나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지진이 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화산도 그렇고요. 보고 계실 텐데 글쎄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일본 분들은 지금 태풍도 또 일본 쪽으로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좀 많이 지금 자연재해를 에 대해서 일본이 많이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어려운 시기일 때 더더욱 저는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좀 뭔가 어떤 종교를 가지시고 마음을 좀 안정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오늘 5월 30일 날 홋카이도에서 이제 팬데믹 때문에 15분이 사망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팬데믹 때문에 좀 긴급 사태가 계속 가고 있죠. 계속해가지고 지금 아무래도 어려우시겠죠. 더 많이 더 환자 많아지고 변종은 계속 생기고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에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올림픽마저 지금 만약에 또 취소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타격이 올 텐데요. 그 타격에다가 또 만약에 일본의 올림픽 취소되고 그리고 또 지진과 화산 폭발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기면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좀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시고 글쎄 이제 일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과거에 조선과의 전쟁에서 진건 아니지 않느냐. 우린 분명히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거고 우리가 중국과의 전쟁에서 진게 아니고 미국과의 전쟁에서 태평양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미드웨이 해전이라든지 뭐 그러한 태평양 전쟁에서의 패배 때문에 우리가 그 중국과 어떤 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런 상황이다. 우리가 대한민국과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뭐 우리가 좀더 우위에 있다. 뭐 중국과 대한민국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직접 일본에 그 쳐들어가서 그때 미국과 전쟁이 한창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직접 해병을 했어야 되는데 그 프랑스의 레지스탕스처럼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될수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어떻게 좀 상황이 좀 역사적인 좀 예민한 얘기지만 우리가 충분히 일본을 이렇게 직접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거기 태평양 전쟁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일본이 이제 대한민국을 좀 무시하는 거죠. 직접 너희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조선에서 물러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식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일본에서 공부할 때도 선생님이 조선증 몇명 출석 안 했고 뭐 이런 아직도 조선증이라고 지금도 그럴 겁니다. 조선증이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변에 이제 조선인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게 있는 거죠. 뻔한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끼리 우리한테는 뭐 공개적으로는 뭐 강국구증이라고 하겠지 한국인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뭐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는 분명히 조선증 그럴 거예요. 아,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 경찰들이 빠가요로 막 그러는데요. 조선인 보고서 한국인 한국 사람 뭐 빠가요 그럼 뭐 그런 얘기 하던데 직접 대놓고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을. 그건 확실해요. 무시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 사람만 무시하겠습니까? 아무리 뭐 친일파라 제가 볼땐 친일파도 무시할 거예요. 글쎄요. 2등 국민 정도로 생각하겠죠, 그냥. 3등 국민으로 생각하려나? 어쨌든 뭐 이게 다 우리가 과거에 그 직접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일본인들을 몰아내지 못한 또 그런 또 아픔인 거죠. 아,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아,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일본은 최악의 위기 상황인데 결국은 일본이 이제 대한민국을 무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거사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도 막내 마음대로 하겠다. 결국엔 뭐 내가 너랑 나랑 싸워서 내가 더 주먹이 약하냐? 내가 너보다 주먹이 세. 아직도. 그런 거죠. 너랑 나랑 맞짱 떠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길 수 있어.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근데 아,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당신들이 일본인들이 주먹이 세도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지진과 화산 폭발합니다. 경제 최악이죠. 올림픽 취소되죠. 어떡할 거예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